출동. 일정분 고속 집토 차량 발생. 5분 전투 대기 분대 출동. 일체 망설임도 없습니다. 5분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동해야 합니다. 출동하는 동안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매의 눈으로 주변을 살핍니다. 가상 훈련이지만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 멀리서 수상한 김새의 차 한 대가 정문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지 신호도 무시한 채 질주합니다. 우선 정문을 봉쇄하는 것이 급선무. 폭약을 이용해 시설을 파괴한 뒤 무기를 탈취할 계획인데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경계태세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분대장의 지시가 떨어지면 각자 맡은 위치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양우린 상병도 자신이 맡은 위치를 향해 신속하게 달려갑니다. 만약 탄약구를 지키지 못한다면 해군 전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입니다. 5대기 지원저 상황 시작할 것. 명령 하달과 함께 적을 향해 발포가 시작됩니다. 숨막히는 총격전이 계속되고 수세에 몰린 거수자들이 도주를 선택했습니다. 총에 맞고 쓰러진 거수자. 총격을 피한 거수자는 재빨리 자취를 감춥니다. 이들은 응축구자 거수자 1명 사살을 했으며 실종 3명 상당했음. 수사 거수자 1명 부정사의 부정이 기타. 경계전 호수를 실종 지원 바라며 실종 총은 이정문 방향으로 거수자 수사 바라. 수사 완료. 간다! 잘못 붙여! 소환이 들어! 도주하던 거수자가 출입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거수자를 검거하고 인계하는 것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돌발 상황에 대응해야 합니다. 거기다! 검거된 거수자를 생포하는 순간에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검거된 거수자가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모두 묶인 상황이지만 경계와 감시는 더욱 엄격해집니다. 거수자의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경계를 맡은 양우린 상병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생포. 거수자들은 모두 제압했습니다.